이상철 씨. 그러면 노란색은? 자, 이제 노란 풍선의 파워를 한번 느껴볼 시간이 왔습니다. 벌써 장군만 들어봐도 누군지 아시겠죠? 보통 사람들이 신난다, 흥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신이 나고 흥이 나는 거야 어떤 극강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장군의 신 박수 주십니다. 소리를 질러가지고 여기 까마귀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말로만 듣고 상원시장이 오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박서진 잘합도 생각하셔서 박수 한 번만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세상에 진짜 얼마나 할 일 없었으면 여기 다 모여서 아이고,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행복한 추억으로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 제 노래
미러 미러 한 곡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비방용인가? 이거 선글라스 좀. 혹시 땀 닦을 거 있을까요? 아, 눈에 뭐가 다 들어가가지고 다 관장하겠네, 진짜. 앵콜! 그러면 신나는 곡을 한 곡 더 할 텐데, 만약에 신나시는 분들은 일어나지 마시고, 일어나다가 관절염 받치면 선물시장에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엉덩이만 실룩실룩 같이 한번 즐겨주시는 거 어떨까요? 만약에 잘 즐겨주시는 분에게는 서문시장에서 준비한 한샘 가구에서 최고급 원목으로 제작한 이쑤시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즐겨 마시고 같이 즐겨주실래요? 아리아리 쓸쓸해
인사드릴까 합니다. 제 이름이 뭐라고요? 이뻐 죽겠어요.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돼지의 양호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쉬지를 말고 햇빛에 흐르라 구매의 어휘 서울 시장 찾아가라 나그네야 봄이왕이야 쉬지 말고 쉬지를 말고 붙잡고 힘을 불러 노래 빛이 노래 빛이 한구 찾아가더라 다시 한번 소리 질러볼까요? 소리! 마음
Only one 그대. 쉬지 말고 쉬지를 말고 붙잡고 있는 무대. 노래에 치는 한국 찾아가더라. 감사합니다. 동갑 전사 박서진 씨의 무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동갑 버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